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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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오늘 하이드 앤 시크를 하러 온 바나나입니다. 하이드 앤 시크? 안녕. 아, 오늘 저희는 이제 한 11시나 뭐 12시나 상관이 없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언어가 12시 칼퇴를 해야 된다고 굳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미리 공지도 안 해주고. 아니 오늘 하겠다고 하고 내 방송 시간 10시면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 그리고 시간 물어보고 또 몇 시였어? 7시 50분이고 내가 대답했을 때 네가 대답했어 안 했어? 아니 형 나는 서운한 게 난 2년 동안 7시부터 12시 했는데 내가 먼저 10시에 먼저 했었어. 너보다 3년 동안 네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덕분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에? 오늘 그래서 하이드 앤 시크를 할 거예요. 하이드 앤 시크가 뭔지 아니 은별아? 하이드는 크라잉 이런 부끄럽다는 뜻이고요. 시크는 아프다는 거니까 부끄럽게 아프다는 뜻이에요. 원어는 알고 있니? 숨바꼭질입니다. 맞습니다. 아이 X야! 야! 그럼 나도 알아! 나도 그렇게 했지 그러면! 아 은별아 닥쳐봐! 또 로아니 또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진정하고 자 지금부터는 큰 후원이면은 각자 동물 소리 내면서 후원 메시지 읽지 않도록 하자. 야 근데 은별아 부끄러운 숨는 거라고 했잖아. 씨야 이거 40만 원 급인데? 얼마 받았냐? 만 원. 와 오케이. 계좌요?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해서 이제. 숨바꼭질 모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해볼 건데 여기 미션 얘들아 얼마 받았어? 만원입니다. 자 얘들아 오늘 우리 방에 또 큰손 한 분께서 오늘 키를 가장 많이 한 우리 셋 중에 한 명에게 10만원 상금을 거셨어. 그러니까 이게 숨바꼭질이 룰이 뭐냐면은 내게 들키지 않도록 숨으세요. 똑같이 돼. 형 나 가스 튕겼어. 이거 중반 게임인데? 말을 왜 그렇게? 아니 뭐 나 지금 방금 들어올 수도 없어. 자 너희들은 소시적에 잘 숨고 잘 찾아봤니? 잘 숨긴 해봤어요. 오케이. 뭐 숨는 건 뭐 어쩐지 군대에서 너 찾으면 없더라. 형은 진짜 없었잖아. 자 1층에만 숨는 거예요. 1층. 자 야, 너 근데 진짜 엉망으로 숨었다. 야, 원어 봐, 존나 멍청해 보이지 않냐? 자, 2차 변신이 돼요. 이제 2차 변신 되면 그걸 숨어야 돼요. 1층만이지, 1층만. 뭐야, 이거? 뭐야, 걸린 거야? 누구야? 런. 붐! 잠깐만 너희들 게임 소리 안 들린다고? 잠깐만. 자 이제야 시작되는 거예요. 저기 일루미나티. 술래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으세요. 3, 2, 1. 야 원호야 나 봐라. 우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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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머리 원래 두 개 했지 않아요, 근데? 게임이 종료됩니다. 우리 둘 다 어딘지 모르지만 실내에 있어. 아 진짜 어디 있는 거야?
그걸 믿네. 10, 9, 8, 7, 6. 아, 이랬다 씨발. 어디서 온 거야? 5, 4, 3, 2, 1. 야, 너희들의 크기는 어떤 거 같니? 되게 작아요. 전 커요. 응? 아, 뭐였어? 아, 이거 잘못 정했다. 이래 되는 거야? 시작합니다. 오. 이거 절대 못 잡잖아 이런 거. 얘는 어딨냐? 아, 저 뭐야? 아, 나 이쪽은 아, 나 이쪽은 뭐야? 걔 애만디? 은근아, 너 숨을 줄 모르니? 게임 존나 못하네. 아이씨, 막 왜 씨발? 저 이게? 5초 후에 2차 변신. 안돼, 그 화분 안돼. 난 여기서 그냥 2차 변신 해버려도 될 것 같은데.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착시 현상을 노리는 것이지. 이 키 문제가 아니고 저거 잘 숨는 사람을 줘야 될 것 같아. 이제 숨는 곳은 저기 수영장 쪽 편의점 쪽 1, 2층 다 쓰기. 딱 그 건물 두 개만 쓰기. 3팀 승리. 너 일부러 유튜브 가 뽑으려고 저거 보는 거야? 뭔 개소리야, 유튜브를 쉬고 있는데. 야, 저거 2차 변신 어떡할 건데. 3, 2, 1. 또이야. 어? 원우야. 샷건. 런. 아, 진짜 나 이런 거만 줘. 은가리가 형 놀라겠어. 어디 있어? 여기.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야, 은별아 나가봐. 저 이거 나갈 줄 모르는데? 이게 뭐지? 혹시 뭐? 지금 모르겠는데? 나가게 도와줄게. 앞으로 가. 그냥 그대로 나가. 잘 가. 굿. 야, 민 항아리. 항아리 김장이 늘었다. 뭐가 늘었다 궁금해서. 게임 시작. 어디 숨었을까? 뭐야? 야, 나 찾은 거야 지금? 형이 거기 쏘았던 곳이라서 정확히만 왔지 아까. 종료됩니다. 아니 이 새끼 뭘?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와. 근데 김은별 특징 우아하면 거기 없어. 여기 어디? 자 이거 원 포명 수술 세 번에도 못 찾는다. 뭐 개소리야? 야 넌 어디 숨었냐? 야 넌 상식적으로 이게 오. 각 건물 1, 2층 3, 2, 1 10, 9, 8, 7, 6, 5, 4, 3, 2, 1 개꿀잼?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아 진짜 나 이미 굴렀는데 왜 순례시켜. 이거 저 어차피 굴렀으니까 큰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 1 게임 시작. 어 이게 너무 완벽한데 뭔가 느낌이. 무슨 생각하고 있어? 어? 아니 저 집일 때 못 잡았어? 몰라 변신 하나 두고 봤죠. 3위팀 승리. 아 어디서? 와 이걸 살았다 씨발. 야 제가 가장 많은 점수를 냈습니다. 자 오늘 그 게임 소감을 한 번씩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오늘 게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게임이 쉽고 재밌었어요. 역시 카스 온라인. 자극적인 게임들만 하다가 이런 클래식한 게임에서 굉장히 재밌었고 시청자분들이랑 하기에도 좋은 거 같은데 어차피 저는 뭐 광고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넥슨 그 해상도 같은 거 이런 것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게임에 대한 평은 함부로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어쨌든 그것만 알아두세요. 저 최소한 조회수 10만 이상 나올 거고요. 광고를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멘트가 바뀔 수도 있어요. 2차 후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미래와 넥슨의 안녕을 위해서라면은 파워 유튜버 우리 와나나에게 광고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아따따 스키떼 스키 스키떼